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삼부토건입니다. 삼부토건이 어제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. 자, 과연 삼부토건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?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좀 부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. 일단은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정치적인 이슈와 엮이면서 규칙적이지 못한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진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힘들다라고 보셨습니다. 과연 오늘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멈출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, 프레스티지 전략 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 합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3부 토건을 좀 보겠습니다. 3부 토건이 어제 또 급등을 했는데, 뭐, 최대 주주 매각설,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. 일단은 뭐, 다시 3부 토건 측에선 그런 거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, 자, 과연 오늘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, 두 분? 일단은, 반 소장님이. 예. 뭐 솔직히 뭐 전날에 크게 이제 올라왔으니까 한 번은 세게 나오겠죠.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뭐 연속적인 부분들은 많이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사실 뭐 주가의 뭐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2019년, 2020년 초반 때는 정말 좋지 않았었습니다. 그때는. 네,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800원, 뭐 900원대 네.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후에 계속 이제 수주를 따내고 여러 가지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6,000원대까지 이제 상승을 하다가 지금 거의 1년째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온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수주나 이런 부분들에서 워낙 이 3부 토건이 안 좋았다 보니까 이슈가 있으니까 크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. 하지만 그 이슈가 다 반영되고 난 뒤에는 계속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저자세로 계속 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,500원대 부분에서 다시 막고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설령 이제 크게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슈가 좀 워낙 많습니다. 그 첫 번째로는 그 정치적인 이슈가 이게 왜 연결이 되는지 도대체 이해는 되진 않겠지만 네. 선물을 줬다. 물론 이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있죠. 물론 이제 뭐 윤석열 뭐 후보가 대선에서 뭐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이슈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이슈라고 저는 그렇죠. 보지는 않습니다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리스크적으로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. 경영권 매각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전날 이제 봐서 알겠지만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. 물론 이 회사가 굉장히 이전부터 안 좋았던 내역들이 있고 또한 실적도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에서 뭐 M&A도 모든 추진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워낙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네. 지금 상황에서는 뭐 매각 추진설로 해서 누군가는 인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인수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.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. 또한 지금 뭐 감사 보고서 물론 이 종목 자체가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뭐 거래 정지를 당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뭐 감사 보고서 시즌이든 모두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나중에 보는 게 낫지 않을까. 한 4월 이후 때 좀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. 또한 3월 5일 이후에 대선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도 같이 좀 연계돼서 지켜보는 부분들을 고려하는 게 낫다. 지금 현재로서는 좀 위험한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3부 토건에 대해서 잘 반 소장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뭐 이슈들이 있어서 어제 오르긴 했지만 이게 오히려 리스크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뒤에 시간이 지나고 보자라는 의견이셨고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? 이 3부 토건이 사실 실적도 좀 받쳐주지는 않고 있잖아요. 네, 일단 이 회사 이름에 토건이 들어가다 보니까 토건 회사죠. 그래서 네. 예, 74년 아, 그런가요? 예, 아주 쉽습니다. 네, 네 토목과 건축, 네. 예, 토건. 예, 그래서 74년 동안 해왔다고 하다 보니까 업력은 참 오래 그러니까요. 됐습니다. 예, 할아버지 기업답게 이어오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토목 관련된 뭐 항만댐 도로 지하철 발전소 이런 쪽과 함께 들어가는 또 구조물을 같이 연결시키다 보니까 네. 스틸 사업까지도 가치를 하고 있는데 근데 국내 사업 비중이 거의 90%입니다. 그래서 국내에 집중하는 토목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그런 쪽이다 보니까 관련돼서 뭐 아스팔트 관련된 혼합물이나 또 리모델링 관련된 쪽에서 파일 같은 쪽도 계속 연구를 하면서 R&D 쪽에 대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찾으려고는 하는데 네. 아직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들 눈길이 가고 있고요. 특히 어제 나왔던 얘기가
한 지분의 25% 정도를 매각할 것이다.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 매각 가격이 약 한 2천억 된다라고 했는데 시총이 2,600억입니다. 그 네. 25% 한 4분의 1 파는데 그 정도 받는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러면 이를 역산하게 되면 뭐 8천억은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. 쪽에서 주가가 어제 상한가가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데 최대 주주인 휴림 로봇이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인데 네네. 지분 10%를 갖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구체적인 건 없다라고 밝히다 보니까 아마 모멘텀이 좀 꺾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. 네. 게다가 또 작년에도 흑자 전환을 했지만 연간 실적으로는 불확실성이 계속 들어왔다 나왔다 그쵸.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실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어떤 뭐 저평가라고 대응하기가 좀 참 아직은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부통원이 작년에 1분기에는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고 2, 3분기에는 역시 흑자로 전환을 하긴 했는데 이제 4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해봐야 하고 연간 실적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도 실적에 좀 받쳐주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역시 김민수 대표님도 삼부토건은 조금 나중에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과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